어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무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 상당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까? 누구요? 김태효. 일본 마음파리 차장,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놨습니다. 언제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수상이라든가 고위직에 수상한 것은 10번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또 정권이 바뀌면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시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못 가니까 공물을 바쳤습니다. 전범들에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에게. 천황을 신으로 믿고 천황의 영도하에 전쟁을 벌였던 그 전범들. 그 전범들 묘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중요하다고요? 김태효 차장. 정신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겁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하려고 그렇게 했죠. 전쟁할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아베 정권에서 시도했지만 그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 왜곡, 독도 문제, 사도강산 문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위대하고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역사는 위대하다. 그것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역사를 노략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본의 극우 정권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가진 노력과 그리고 밀정까지 파견해서 했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알려고요? 당신의 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태우 씨. 독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폴란드를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날, 바르샤바의 유대인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 사과했고, 유대인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일본이 이랬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었겠죠.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뿐만이 아니죠. 메르켈 총리. 또 대통령 모두 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이 바르샤바 게토 봉기 추모식에 항상 매년 참석합니다. 그리고 헌화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벌였던 나치들이 벌였던 행각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까지 방문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유럽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EU 통합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 더 이상 침략 전쟁을 안할 것이라는 안심을 하면서 서로 경제 교류를 하고 평화 교류를 하고 한 권역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EU의 출발이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또 나치를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그러면 유럽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독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는 척하고 다음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얻으라고요? 참. 김태호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김태호는 그 검사 집안이더라고요. 부친이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각종 공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공안 사건을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이 바로 김태호의 부친입니다. 김태호는 이미 대북 강경파와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태호가 학자 시절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다수의 논문도 발표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밀정이 친일파의 거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12년 지소미아 체결 협정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밀실 협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김태호는 조선일보에 이미 여러 차례 칼럼을 게재했었는데요. 네. 일본인의 마음은 뭐냐?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또 위안부 사과해도 한국인들이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이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엊그저께 얘기했던 일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공직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 조선일보에 2017년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칼럼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수지원협정, 이것은 바로 일본의 자위대가 상륙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죠. 북한에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에 국지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이 군수를 지원한다. 군수지원협정을 바로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합니다. 김태호의 그전의 주장, 그리고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그리고 대일본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김태호는 이 친일 부역성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거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벌금 혐의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까지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군사기밀이 담긴 국정원 기무사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인물입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집권기간 중 안에 김태호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이후에 사면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네. 김태호, 그러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일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국가 중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어제 수락연설 동영상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 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강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제 수락 연설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자주민주 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것. 제가 다 주소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1개월 이상 벌어졌던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얘기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활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생명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태양 그리고 바람,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지방경제의 부흥도 얘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어제 수락 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줄곧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언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는 건 중요한 언어입니다만은 자칫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고 국가 비전과 사회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합쳐서 85%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바로 비전으로서, 대안으로서의 지도자, 정치인을 당원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딸이니 강성당원이니 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재명을 밀어준 것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을 만들어낸 것이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아마 투표한 인원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만 표가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전체 표수가요. 네.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250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투표율까지 합치면 100만 가깝거나 상당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했고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성당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딸입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아직도 강성당원이 이재명의 극일 체제를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은 이미 집단지성이고 100만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 토론과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은 85%의 지지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걸 왜곡하고 매도하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 당원대회가 창출한 것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언론과의 일문일담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수회담 하겠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나서 조금이라도 좀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종부세와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단일당이 되고 극일 체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민은 특정한 당에 경도된 것도 아니고 합리적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뭐 10만, 20만이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는 한 이 부동한 폭주를 제어해달라고 야당에게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야당의 본질이라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봉주 후보는 왜 낙선했을까요? 저도 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4위등이나 5위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6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낙선 운동을 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봉주라는 인물이 최고위원에 들어온다 그래도 별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로 그래도 함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또 가벼운 말과 막말로 또 정치적 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위나 5위나 할 거 아니냐. 그러나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우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또 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명팔이 그 누구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사과하고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는 명팔이 논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혹시 흔히 상당히 자기하고 다른 세력,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했던 아주 흔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은 절대로 속아 넘지 않았죠. 더 정봉주의 정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자기가 얘기했던 과거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 경력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상당수의 당원들이 초반에 표를 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안타까워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싸웠다. 그로 인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과 싸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믿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운 판단이고 그것은 바로 당원들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었고 당원들과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대상화시킨 것이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는데 대표 경선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추켜세웠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당원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는 자기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왜 낙선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정치인 정봉주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난다 그래도 조용히 있다 그래도 그런 성찰과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정봉주를 국가의 정치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정봉주 후보, 제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듣기 바라겠습니다. 당원들의 응징이 있었다. 그 응징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정봉주 후보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언론에도 하는 얘기가 이재명 사당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원성이 없어졌다. 이재명 극일체제가 됐다라고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당화되거나 아니면 극일체제가 되거나 다원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중정당으로서 21세기 현대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대표 경선 외에 최고위원 경선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경선 어땠습니까? 치열했습니다. 정말 순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위 정도 하겠지. 아. 유튜브 쪽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어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가 최소한 5위 안에는 들어갈 거야. 그러나 1, 2, 3위 순위도 바뀌게 됐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어떻게 2등 할지 알았습니까? 당신들이 죽였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였다라는 반언이 아주 쇼킹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현희 후보를 2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김민석 후보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당의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향후에 대한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릴 건가에 대한 전략 전문가로서 자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5위권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금의 국가안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성 장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극체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일체제입니까?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양성이 사라진 겁니까? 이것이 강성당원의 작품입니까? 언론개혁. MBC 출신인 한준호 후보를 3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틀막 정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 특히 이준석이라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 왔고 방통위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것을 한준호라는 인물에게 표를 준 것입니다. 네. 특기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4위, 5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이것이 한겨레의 경향신문, 모든 언론들이, 예?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갖고서, 극일체제다. 다양성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 대회는, 네,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세계적 실험이었습니다. 세계자적 실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가 1942년도에 12개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도에 122개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서구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반응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의회와 정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권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권 엘리트들이 소수들이 독점하면서 의회와 정당을 자신들의 수단화시켰습니다. 도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민주당이 이걸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 그리고 이번에 당원대회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바로 자신의 주권자의 힘으로 의회와 정당을 대중에게 다시 찾는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민주당 당원대회 이번에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서구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바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입니다. 이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은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향후의 민주당의 역할이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정당들은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집정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아마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과 의회를 대중과 당원의 손으로 하나하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권력과 행정권력, 행정권력은 바로 윤석열 권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